이번에 17기 강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뜻깊은 강사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크로스오버, 이번에 강사분님이랑 크로스오버 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어땠는지. 이미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고 와서 편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크로스오버를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모든 것을 다, 수영장부터 테스트부터 뭐 해양 관련된 거 그리고 이론까지 모든 테스트를 후보생들처럼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제 옛날 처음에 강사 과정 할 때 생각하게 되고 초심으로도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테스트를 보는 거 보고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이제 이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를 보고 이 티칭법, 교습법에 대해서 리뷰를 받을 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강사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드백 받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한테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강사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네, 되게 질기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보통 한두 달이면은 끝내는 ITC 과정을 거의 만 1년 반 동안 저를 끌고 와주셔서 감사했으나 너무 독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 활동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담해가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저는 강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께 이 활동이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고 액티비티다 라는 거를 현실감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언제나 이렇게 좀 즐기면서 재밌게 다이빙을 하시기를 이제 원하고, 강사님이 제대로 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빡세게 돌립니다.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과정을 진행하고 환불해달라. 그때 욕지도에서 시작했거든요. 서울 가겠다고 엄청 울었었죠. 나중에 웃으면서 자격증을 받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강사님들 스태핑도 있었고, 스텝으로도 계속 좀 거의 이번 기수까지 하면 10기수 거를 다 했는데요. 특히 올해 기수 거는 토론 방식으로 하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차도 다 틀리고 분야도 다 틀리니까 그게 도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강사분님과 저기 김상호 강사님의 스태핑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우연히 17기 이렇게 기회가 좋아져서 저도 스태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스텝으로 활동하시면서 강사분님 옆에서 진행을 해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떠신지?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꼼꼼하고 섬세한 티칭이라든지 강사가 강사답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세들을 알려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성중 트레이너님께서 많은 노하우와 어떻게 더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물론 평가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강사님이 다이빙을 지금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강사님들의 눈빛과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강사님들이 우선 먼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네, 파리가... 한 명씩 대답하면 되나요?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나 먼저 할게.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밥 먹다가 한번 같이 배워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둘이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우선은 한다고 했죠. 그냥 네,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데 다이빙 한 기간도 좀 짧긴 짧지만 강사 과정을 저희가 WK 9기로 시작해서 오늘로써 이제 종지부를 찍었는데 시원한 마음도 있고 강사분님하고 이제는 아 우리를 필드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서브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다가 바로 이제 야전으로 야생으로 나가야 된다는 약간 두려움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시원섭섭합니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테크닉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기술 졸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들이 다 있으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을 하셨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강사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WK에서 강사 과정을 하셨던 강사님들을 한번 찾아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즐길 줄 아는 강사님과 함께 다이빙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이퀄! WK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 브랜드야? WK 브랜드. 자, WK란 좋은 브랜드입니다. 3년 전에 WK를 알게 됐어요. 소방서 직원 중에 군대 동기가 있는데 구조대 근무하고 있는데 프리다이빙 슈트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WK인지는 몰랐지만 WK 적이더라고요. 예. 제품 같은 경우도 그때에 비해 점점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보여요. 올팍 이런 데서 보면 다 WK 입고 있고 WK 핀 차고 있고 그런 게 보여서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산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제규어 마스크도 구입해서 써보다 보니까 WK라는 브랜드가 정말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한국인 체형에 맞고 한국인 얼굴형에 맞는 그런 그 브랜드다. 노즈 클립도 그렇고 핀도 블레이드도 지금 한국에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개발 그런 쪽으로 더 개발하면서 좀 더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예요. 제품들이 나왔을 때 발전을 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트렌드를 리딩하고 선구자로서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장비적으로나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아무래도 그 브랜드 자체가 프리다이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직원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피드백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는 브랜드의 느낌이 들어요. 2019년도 기대가 되고 2020년, 2021년 매해가 엄청 기대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인데 연습하다 보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되긴 되더라. W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인데? 그러니까요. 버디하고 같이 다이빙을 하다 보면 항상 SNS에 태그를 프리미엄 프리다이빙 기어를 꼭 넣고 WK를 넣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신뢰도가 강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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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